네, 또 스트랜드 버거입니다. 하지만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 샹창보다 음험일지 아니 음험보다 샹창일지 보겠습니다.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이 리뷰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거 뭔 소리인가? 네. 샹창보다는 음험은 뭐며 왜 저는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며 이거 약간 좀 뭔가 네 전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스탠다드 네. 네. 스탠다드를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요. 네, 스탠다드를 보시고 오시면은 네. 왜 이딴 상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샹창보다 음험 따시다 맛동산 막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또 은총 씨가 쏟아낸 명언들인데 그것들을 좀 미리 확인을 하고 오시면은 이번 시간에 리뷰를 네. 보는데 뭔가 저희가 못 알아들을 소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느낌상 좀 아 그런 얘기겠구나라고 네,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너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카드를 달아드릴 테니까 가셔서 골로 한번 가셔서 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는 기타가 비싼 기타이기 때문에 네. 또 스탠다드를 먼저 보고 오시면은 사운드를 비교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보호된 퓨전 CX 넥스루 모델이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스탠드버그 기타들 중에서는 가장 고가의 기타입니다. 이게 넥스루가 아닌 일반 퓨전이 300이거든요. 예. 299만원인데 얘는 넥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어요. 359만원입니다. 359만 원이면 네, 인도네시아인데 360이에요. 뭐 진짜 비싸죠. 300...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거를 360을 주고 산다라는 게 약간 아니 싸고 좋은 걸 만들려고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360이면은 이거는 약간 심리적인 마지노선을 넘어가도 아득하게 넘어갔거든요. 네. 사실 인도네시아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저는 200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저는 150만 원 150이요. 네. 사실 저도 200 언더 그렇죠. 200 언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마지노선이 200. 200. 그러니까 100만 원 떼어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저희가 이제 뭐 아이크라프트 막 이러면서 네. 그 인도네시아산 아이바네즈가 점점점 퀄리티가 막 높아질 때 네. 그때 이제 150 위로 갔을 때 야 이게 아무리 뭐 저기 인도네시아 뭐라고 해도 네. 진짜 잘 만든 거는 진짜 좋군요 이러면서 이 정도는 아이크라프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확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죠. 근데 360은 사실 저는 감정적으로는 약간 조금 아니 이게 너무 좀 가격 정책이 좀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들어요 솔직히. 네. 어디까지 가려고 그게 지금 사실 우리 셋이 이걸 딱 보고 나서 인도네시아한테 360이라고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거든요. 아니, 사실 리뷰 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약간 감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오늘 사운드로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그게 포인트죠. 관건인 거예요. 그게 같아요. 점수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잡아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마감과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네. 그냥 인도네시아 가리면은 인도네시아인지는 모를 수준이긴 해요. 그렇죠. 아니, 네. 인도네시아가 잘 만들어요. 인도네시아가 네. 잘 만들어요. 사실. 진짜 네. 요즘 너무 잘 만드는데 네. 이거는 정말 예술품 같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 뒤쪽이 이따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네, 네. 놀라실 건데. 거예요. 자 그럼 스펙을 바로 살펴볼게요. 35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81cm. 무게 2.21kg. 두께는 42mm. 12프렛 뒷둘레 73mm. 자 여기 탑에 북매시드 솔리드 4A 그레이드의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네, 느낌의 무늬를 볼 수 있고요. 뒤쪽으로 딱 돌아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넥이 로스티드 메이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넥이 스루로 쭉 들어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윙이 체인버드 윙으로 들어가 있는데 엘더 체인버드 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 뒤쪽에 여기도 보면은 이 라인이 그냥 이렇게 갔어요.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 끝에서 또 한번 이렇게 말려요. 살짝 또 각이 서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화려한 느낌. 엄청납니다. 네. 딱 보면은 이런 건데 보셔야 돼요. 야 진짜. 이게 진짜 예쁘게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진짜 외관이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360. 그래도 세긴 셉니다만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4개 카본 파이버 레인포스먼트 들어가 있는 엔듀어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에는 스트링 락이 들어가 있고 네, 이쪽에 그렇죠. 여기 스트레스 트러스 구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트는 그라파이트 너트, 너트 너비는 41과 2 사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스티드 버드 아이 메이플 프렛보드. 아, 프렛보드가 멋있어요. 네, 멋있습니다. 지판공일 반지름은 20인치 508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인데 25에서 25.5까지 635에서 648까지 나오는 멀티 스케일입니다. 프렛은 24 전부 프렛이고요. 픽업에 이제 서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좀 요인이 여기 네. 있어요. 픽업이 4개 써의 SSV, 그리고 미들에 써의 V60LP, 그리고 브릿지에는 써의 SSH 플러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 메이킹이 굉장히 다채롭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5A 픽업 셀렉터,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EGS 시리즈, 5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그리고 넥스로는 예전에는 이 가격 비싼 게 또 하나 있는 게 예전에는 커스텀 샵에서만 주문 제작이 되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 라인으로 나와 있던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스펙으로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만 비싼 돈 주고 가져가라였는데 그게 뭐 워낙에 좋았는지 수요가 많았는지 그냥 정규 라인으로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이 비싸지만 비쌀 만한 이유들 몇 가지를 지금 봤죠. 우리 스루네, 그다음에 픽업, 그리고 원래 커스텀 모델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 스펙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운드는 얼마나 차별화가 될지 사운드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서픽업 사운드입니다. 트윈이 뭘고요? 내기 뭐 살벌합니다. 일단 리어 픽업이 엄청 톡 그 매콤하네요. 짭짤하고 네? 매콤 짭짤 네? 톤이 셌어요. 네. 네. 굉장히 여기저기 잘 묻을 것 같은 하프톤이 딱 나오네요. 많이 나잖아요. 네네. 바디 소리가 조그만데 바디 소리가 많이 나. 울림이 있어. 그렇습니다. 얘는 저렇지 않죠. 네. 막 뚱뚱하고 그렇지 않죠. 네. 네, 맞아요. 얘는 하이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얘는 향창. 네, 향창.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이게 좀 충곤증을 불러오는데 네. 첫 부드러워 갖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이게 첫 기타를 슈퍼스트라뉴를 써보신 분들은 이 하프톤을 잊으시지 못할 거예요. 이게 그거가 진짜 매력이거든요. 팬더에서 가져오는 하프톤과 네. 슈퍼스트라뉴에서 가져오는 하프톤은 완전 결이 달라서 정말 소리가 진짜 매끈하네요. 정말. 네. 실에 들어가 있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오, 그런 느낌이에요. 사운드가. 네. 어떻게 이렇게 잡소리가 안 날까? 그러니까요. 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팬더에다 해볼까요? 네. 마샬로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서 마샬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네. 이게 뭔가 인간미가 안 느껴져 진짜 연주가. 부정적인 의미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충격적입니다. 다시 팬들로 가시죠. 네? 팬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뭐라 그래야 지난 시간이랑 또 완전 확연히 다른 기타. 마샬 게임 한번. 마샬 게임 전에 요거 마샬로도 한번. 마샬로도 한번 해 볼게. 와, 게임이 완전 다르다 얘는. 쳐보세요. 아니 입자감의 디테일이 장난이 아니네요. 형, 진짜 제가 쳤는데 붙이잖아요. 우와 이게 뭐야. 와 이거 대박이다. 장난 아니죠. 느낌이 속주 한번 부탁드려요. 선생님 한번 쳐주시죠. 선생님이 80년대로 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역대급이네요. 장난이죠. 쭉쭉쭉이 대박입니다, 진짜. 선생님이 하이파이 블루스가 하이파이 하니까 못 치겠어. 오. 이런 느낌이에요. 어, 안 되네. 어, 안 되네. 와, 잘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저 너무 기대되는 게 마샬 그냥 날개인. 날개. 네. 국까지 먹고. 오, 완전 다르네요. 이게 그 개인의 그 밑에 이제 그 디스토션 톤 이제 뮤트 칠 때 그 입자감이랑 디테일이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장난. 네, 진짜 좋은 기타는 좋은 기타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사운드네요. 이걸로 막 녹음한 음악이 있으면 네. 그 참 귀카피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잘 들려가지고 너무 잘 들려. 뚜렷하게 네. 진짜 딱 쏟아지는 느낌. 네. 뭐 이런 톤들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되게 맞는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샹창 음험 뭐 다 있는 재즈도 있고요. 네. 자, 그럼 요것도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저 MR을 반주를 다 이렇게 메이저풍으로 네, 밝은 걸로 밝은 느낌으로 네. 했는데 네. 어 역시 지난 시간과는 좀 차별화가 되는 사운드가 있기는 있네요. 아무래도 서픽업이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게 이렇게 뭐 반주를 더 잘 뚫고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정말 그냥 그 묻어나는 느낌이 한 단계 더 믹스를 거친 것 같은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기에 느낌이 있는 네, 네 정리가 그렇죠. 딱 된 사운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오히려 뚫고 나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잘 묻어있다라는 네.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시연 들어봤고요. 어,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드릴게요. 저 존서 이제 벵갈보스트나 이런 걸좀 많이 쳐봤는데 존서 기타도 좋지만 그 이게 바디도 있고 그냥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약간 와일드한 플레이도 가능해요. 이게 좀 빈티지한 플레이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존서 플러스 믹싱 플러스 마스터링 하면 스트랜드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존서에다가 네. 믹스 마스터를 진행을 하는 네. 그런 사운드. 이런 사운드 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기대됩니다. 네. 전 이번엔 별 생각이 없는데. 아, 별 생각이 네. 없어요? 자, 뭐 비싼 이유가 있다. 뭐 이렇게. 네, 비싼 이유가 있다. 네, 맞아요. 비싼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360이라는 가격을 막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비쌀 만큼의 퀄리티 컨트롤은 돼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좋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제 무균실에서 치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말씀 드렸었잖아. 그만큼 사운드가 워낙에 진짜 청량하고 깨끗하고 네. 아무런 잡소리도 없고 그래서 아 이건 무균실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개인을 딱 치는 순간 아 이거는 누가 차려놓은 무균실에 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자기 위력으로 균을 다 죽인 거구나. 저는 무균 기타라고 원래 드리려고 했었는데 살균 기타. 살균 기타. 네. 살균 기타. 다 죽여버린 거야 자기 위력으로. 살균 기타. 살기. 네. 살기, 살균 기타, 살기. 좋네요.
자, 이렇게 피저 6까지 봤는데 아무래도 한 줄 평은 잘 나왔지만 점수에 가격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네. 359만 원이요. 아, 이거 가격을 너무 세게 잡았다. 380 아니 359. 359.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아, 360만 원이에요. 네. 원래 가격은 450만 원이에요. 네. 할인 안 할까? 그럼 이제 약간 걸렸습니다. 네. 네. 아 이걸로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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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대 몇 대 몇? 8588 그렇죠. 아, 이게 그렇죠. 다 가격 때문에 그렇죠.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가격이 얼마였으면은 9.0이에요. 얼마부터 9.0입니까? 199만 9천 원이면은 10점 줍니다. 아 그렇죠. 그건 네. 그렇고 네. 9.0으로 올라가는 건. 9.0으로 가려면 저는 딱 300만 돼도 저는 사실 320만 돼도 320만 돼도 9.0 줬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딱 300. 300. 네. 딱 300. 이게 저희의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00이었으면은 인도네시아 300도 사실 굉장히 비싼 건데 네, 9.5까지 들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충분히 9점을 받을 수 있는데 359는 좀 셌다. 근데 359가 맞으려면 네. USA가 박혀 있거나 재팬은 박혀 있어요. 그랬으면은 네. 저희가 9점을 드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기타 소리가 똑같은데 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바뀐다는 게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죠. 네. 뭐 어떤 스웨덴이라도 그, 써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심리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산은 싸고 좋은 기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산지를 그쪽으로 그렇죠.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360이라는 게 유일한 약점이 되지 않았나 네. 가격이 그게 좀 뭐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그거 떼고 이제 계급장 떼고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기타입니다. 네. 정말 좋은 기타 보호된 퓨전 6 넥스로 보셨고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다 오늘 네. 같이 잘 살펴봤습니다. 정말 좋은 기타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윤청 씨와 또 아재 아재와 알지 네. 정말 뭐 김은총 김은총이죠 아재 알지 네. 아재 알지? 네 아재 알지 바로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